Thank you.
김진수라고 하고요. 멤버 소개하고 저희 다음 곡으로 넘어갈게요. 드럼의 이은마루 씨입니다. 베이스의 전창민 씨. 처음 들려드린 곡은 오넷 콜맨이라는 색소포니스트의 The Blessing이라는 팀이었고요. 제가 너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아티스트기도 하고 곡이기도 한데 오늘 처음 연주해봐요. 그래서 너무 의미있고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두 번째 곡으로는 스탠다드 곡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Everything I Love라는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Thank you.
방금 들려드린 곡은 빅터 영이라는 사람의 작곡가의 River of Dreams라는 곡이었고요. 다음 곡으로도 마찬가지로 오넷 콜맨 아까 처음 들려드렸던 알토 색소포니스트이자 나중에는 바이올린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제인이라는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발매되지 않은 곡인데 올해 안에는 어떻게든 발매할 예정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사실 3월 18일에 웰이라는 싱글 앨범이 하나 나왔어요. 근데 김종혁 작가님이라는 이제 영상 작가님과 함께 NFT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발매를 했는데 요 곡도 이제 콜라보레이션 작업을 이미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곧 NFT와 음원 등으로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저를 모르시는 분은 저의 이니셜인 JSKM을 치시면 각종 네이버, 구글, SNS 등에서 나오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1부 마지막 곡 Half-Life 들려드리겠습니다. 저희 멤버분들한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라이프라는 곡의 의미는 인생의 반이라는 뜻입니다. 저희가 이제 한 40 정도 돼서 잘 살아보자 뭐 그런 거고요. 이제 100세 시대니까 아직 반이 안 왔을 수도 있겠어요. 사실 또 두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우주 물리학 이런 데서 반감기라는 뜻인데 뭔가 화학물질 같은 게 우주에서 이렇게 없어지기 전에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시기를 Half-Life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대충 인생의 반 정도에 불태워보자 뭐 그런 뜻입니다. 네, Half-Life.
Thank you.
I'll Remember April이라는 곡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4월이고 노는데 개인적으로 4월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어서 4월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곡은 들려드린 곡은 I'll Remember April이라는 곡이었고요. 다음 들려드릴 곡도 이제 제 자작곡 하나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공연을 위해서 사실 그저께 밤에 퇴근하고 집에 와서 밤 12시부터 열심히 쓴 곡입니다. 그래서 할까 말까 고민했어요. 이게 사운드가 잘 나올지, 내가 너무 피곤한 상태에서 쓴 건 아닌지, 솔로를 내가 잘 할 수 있을지 등등 조금 미흡함은 있어도 재밌게 감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은 말스라는 곡이고요. 화성이죠. 그래서 아까 저기 전창민님과 주거 문제로 각종 수다를 좀 떨어둔 때 제가 사실 올해 이제 결혼할 계획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집 문제가 참 여간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나중에 화성으로 이주를 할 수 있게 되면 또 새로운 재미들이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써봤습니다. 마스 들려드리겠습니다.
Thank you.
Thank you.
방금 들려드린 곡은 제가 너무도 좋아하는 찰스 민거스라는 베이스 플레이어의 굿바이 포파 히시라든 아주 유명한 재즈 스탠다드 발라드였고요. 예전에 레스터 형이라는 아주 유명하신 또 레전드 연주자 계실 때 그분이 포크파이 햇을 포크파이 모자를 되게 즐겨 쓰셨대요. 그래서 아마 민거스가 레스터 형한테 헌정하는 의미로 만든 곡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굿바이 포크파이 들려드렸고요. 다음 곡으로는 또 스탠다드 하나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You Are My Everything이라는 곡입니다. 여기 제가 이제 결혼할 피앙세가 와 계신데 그분께 이 노래를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시는데 제가 얘기해서 죄송하고요. 마지막 곡으로 블루 인 그린 들려드리면서 저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전기가 하시고요. 여기까지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블루 인 그린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 근데 나는 잘 안 된 것 같아. 내가 말해요 뭐 이런 거 말하면 진짜 근데 이거기 스탠다드로 되게 무던하게도 되게 많이 하잖아요. 무던하게라기보다는 기타 치료가 되게 좋아하잖아요. 아 맞아 맞아. 피아노 치료 되게 좋아. 맞아.